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플로렌스입니다. 오늘은 3,000원의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먹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식물식 진행할 건데요. 오늘은 이렇게 바나나 모노민을 할 건데요. 이게 2,990원인데요. 되게 굵어요. 하루 한 이틀 정도 제가 숙성을 시켰고요. 그래서 되게 좀 약간 파릇파릇했었는데 이제 약간 검은 살짝 검은 반점이 생겼어요. 이 바나나는 마운틴 바나나고요. 홈플러스에서 샀어요. 그래서 통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잘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닐을 벗겨볼게요. 이렇게 바나나가 총 8개예요. 이거를 오늘 지금 한 번에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까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서 잘라서 올려서 제가 칼로 잘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향기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냐면 주변 분이나 많은 분들이 자연식물식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저는 제 생각에 자연식물식 한다고 해서 특별히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는 없거든요. 네, 채소도 많이 먹으니까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하시는데 한번 사면 일주일 넘게 먹어요. 네, 되게 오이도 그렇고 당근도 그렇고 한번 사면 가격은 얼마 안 하는데 오래오래 먹어서 사실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자연식물식 돈 많이 들어가서 못 하겠어 이런 생각을 조금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물론 많이 비싼 과일을 먹으면 망고나 열대과일 좀 비싼 거 먹으면 조금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지만 많이 들어가지 않게 또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바나나가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바나나 이렇게 한번 사면 많이 먹어요. 그래서 항상 바나나가 집에 있어요. 지금 6개 잘랐고요. 제가 빨리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가 향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해볼게요. 총 8개입니다. 이렇게 다 잘랐네요. 다 깠네요. 자, 이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까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봤고요. 짜잔! 포크하고 나이프로 잘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건강한 식사를 저와 함께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처음에 바나나 먹어볼게요. 이렇게 제 끝에 있는 바나나부터 잘라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먹어볼게요.
엄청 달아요. 정말 향긋하고 맛있네요. 바나나는 아무리 먹어도 안 질리는 것 같아요. 정말 다네요. 바나나 그냥 이빨로 베어 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는 게더 맛있어요, 저는. 먹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칼라 잘라서 먹는 거야. 바나나를 오래 먹다 보니까 맛있는 바나나 고르는 법을 알았어요. 브랜드도 좀알것 같아요. 맛있는 브랜드가 진짜 있어요. 정말 달고 향긋하고 완전히 품질에 따라서 맛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맛있네요.
바나나에서 향기가 나요. 되게 달고요. 바나나는 후숙을 좀잘 시켜야 돼요. 예전에는 후숙을 좀 많이 시켰어요. 요즘은 이제 날이 더워서 조금 약간 덜 후숙을 시켜서 먹고 있어요. 약간 좀 단단하게 맛있는 것 같아서 지금 딱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너무 물르지도 않고 맛있어요. 너무 행복하네요.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져요, 향기와 함께.
오늘 바나나가 다른 날에 비해서 많이 커요. 바나나가 되게 굵고 달아요. 달콤하고 맛있는 바나나는 굵으면서 약간 길고 색깔이 샛노란 게 맛있어요. 선택하실 때 바나나 그런 거 고르시면 훨씬 나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딱 보고 예쁘고 샛노랗고 크고 길고 이러면은 사요. 약간 좀 굵어야 돼요. 너무 또 가는 거는 또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제가 두 송이를 샀어요. 오늘 날씨 많이 더워요. 비가 와서 많이 습해요, 날씨가. 맛있어요. 이제 바나나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한입입니다.
오늘은 3,000원의 행복으로 점심 식사를 준비해 봤는데요. 정말 배부르고 든든합니다. 바나나 8개 큰 거를 이제 제가 먹어봤는데요. 저는 이제 한 10개, 열몇 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3,000원의 행복으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비싸지 않고 달콤하고 맛있게 점심 식사했습니다. 건강한 식단이고요. 우리 시청자분도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